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만나보셨다시피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도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굿모닝 세븐에는 또 이번이 처음이신 것 네. 같은데 조선업종 업황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고 갈까요? 앞서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선업종이고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터너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실적 자체가 상당히 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조선주가 좋았었을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의 이제 호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2000년도 뭐 초중반 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때 당시에 뭐 국내 수주량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뭐 그만큼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당시에 뭐 세계 뭐 대형 조선사 5대사 중에서 4개 회사가 국내에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조선 관련된 쪽으로 수주도 많이 받고 호황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이렇게 이제 좋았었던 이유 자체를 보면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이 있었다라는 게그 당시에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당시 뭐 컨테이너 선의 70%, 그다음에 LNG 선의 65%를 국내에서 수주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초호황을 누렸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외환 위기 이후에 상당히 좀 주춤거렸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신규 선박들이 다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이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선박 수주가 2000년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후로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조선사의 이제 글로벌 수주 점유율도 2000년도 32%를 저점으로 해서 2022년도 작년이었죠. 37%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그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시 수주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또 비슷한 그런 무슨 뭐 얘긴데요.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해상 물동량이 갑자기 이제 뭐 렉이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주가 발주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선에 대한 이제 폭발적인 그런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NG 선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해 이제 발주한 규모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수주한 규모가 1,452만 CGT 이제 규모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130% 증가할 만큼 이렇게 이제 LNG 선 중심으로 인해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강세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기대감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원유가 그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 특히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원유 가격이 한 70달러 선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2010년대 중반 때를 보면 한 3, 40달러에 비해서 아마 두 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 그러니까 산유국 입장에서 또 이제 이런 이제 풍부한 이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 플랜트가 관련돼서 이제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LNG선의 발주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3사들의 뭐 수주 금액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1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올해 목표액의 한 50%,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한 26%, 대우조선도 한 15%를 이제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수주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이 사실 또 시대를 잘 만났다라는 네, 생각이 그쵸. 드는 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뭐 한국의 조선사들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탄소 규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노후 선박에 교체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노후화된 이제 이런 탄소 배출이 많은 선박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작년서부터 해서 계속 친환경 선박 추진선에 대해서 이제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 뭐 지금은 이제 LNG나 이제 LPG 추진선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뭐 수소나 암모니아 아니면 메탄올 같은 그런 이제 추진선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O라고 하는 이제 국제해사기구죠.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지금 뭐 탄소 배출을 많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IMO 2020이라는 정책입니다. 2050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탄소 배출을 한 50% 정도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올 7월에는 이 조항보다 좀 더 강화된 IMO 2050이라는 조치가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050년도에는 탄소 배출 양이 2008년보다 50%가 아니라 70% 정도 감소할 만큼 좀 더 기준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벙커 시유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선박들이 있는데 뭐 사용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이러다 보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친환경 이제 추진선의 이제 수주량이 전체 그 선박 수주량의 한 절반, 발주한 양의 한 절반 정도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친환경 추진선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력,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만큼 특히 이제 메탄올의 선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제 친환경 추진선이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3대 조선사 모두 지금 암모니아선의 추진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이 아마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탄소 배출 절감 차원에서 이런 암모니아 관련된 선의 발주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슈퍼사이클의 진입에 대한 그 여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업은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네, 거의 그렇죠. 뭐 10년 가까운 조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워낙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업종이기도 하고 올라갈까 싶으면은 또 금방 고꾸라지고 약간 실적 나빠졌고 뭐 계속 이랬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텀업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뭐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일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이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뭐 아직까지는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올해 내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건 22개 분기, 그러니까 뭐 건 8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을 할 만큼 그동안 상당히 지금 어려웠었던 구간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도 이후에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주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박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선가가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금,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잔금 비중이 가장 크게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수주받았었던 그런 물량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잔금이 이제 입금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확실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이어져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분기에 소폭이지만 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된 뭐 환책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흑자 전환 가능성도 여전히 뭐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이제 선박 가격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도 계속 그 신규 선박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 선박들의 가격 상승은 그만큼 향후에 조선업체들의 실적 개선세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기자재 쪽도 최근에 네. 투자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조선 관련 쪽은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과 좀 다 일단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뭐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조선 3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조선 3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많은 기재자가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선박용 기자재, 특히 최근에 이제 그 LNG 이제 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주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LNG 선에 대한 이제 선박 창에 대한 들어가는 여러 기자재 업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중에서 동성화이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유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뭐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굳게 믿고 있는 게 이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조금 암묵적인 좀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사실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함께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유가 때문에 이제 조선주를 베팅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건 10여 년 가까이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가깝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수록 이런 이제 조선 업종들이 이번에 사이클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업 실적들이 이제부터 개선된다라고 보면 아마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최소한 2, 3년 이상은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 그런 업종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단기적인 뭐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